이 주어인가? 어, 주어네요. 미술적 이거 주어잖아. 이 동사가. 그치? 아는 것. 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예술적인 공연이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를 아는 것은 요구하죠. 대려 요구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요구하죠. 뭘 알아야 되는 걸. 네. 카운트가 이게 동사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가 보기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을 요구하죠. 성공으로서 또 실패로서 중요한지를 아는 걸 요구하죠. 어디서? 어떤 공연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악 비평가들은 고려하겠죠. 피아니스트의 튠이나 프레이징이나 템포나 정확성이나 능력을 고려하겠죠. 어떤 능력? 라인을 내부하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뭐하는 능력?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능력,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겠죠. 맞아? 네, 이런 게 영어로 들어오시는 것은 알 겁니다. 네, 다음에. 스피드와 그리고, 브릴리언스는 뛰어남이잖아, 원래. 근데 음악에서는 맑음인가 봐. 스피드와 그 음의 맑음이, 그것이 아마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겠죠. 근데 위치는 아무장 전체 꾸미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게 아니야. 가장 빠른 공연이 최고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게 도치성 문장이거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죠? 그러나, 이런 고려사항 뒤에는 말로 되어지지 않은 가정이 있다. 이게 땡땡, 무슨 가정이냐면, 강조구문인 것 같습니다. 이디스의 강조구문. 바로 누군가의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기계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가정인 거죠. 그치? 흥분, 어떤 흥분? 어느 거장의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는? 뭘 가지고? 네, 그의 찬란한 샤워, 음의 샤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쏟아짐을 가지고 어떤 거장의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낸다는 그 흥분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이런 사실. 즉, 그 인간의 손이 만들어낸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기계 만들면 감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네, 다음에.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이, 근데 어떤 경험? 어떤 경험? 전자적으로, 네, 모든 합성된 이 경험이 결코 무할 수 없어.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 수 없죠. 어디서? 같은 방식으로. 소리의 신디사이저가 만들 수는 있어. 뭘 만들 수 있어? 개개의 음을 네가 기뻐할 만족할 만큼 빠르게 만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반면에 피아니스트는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도치생 문장이네. 도치생도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주어지.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도치생 교수님 이렇게 감탄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디 뭘 만들어진 거야? 전율로 만들어진 거지. 뭐를 뭐하는? 거장을 듣는 것에 전율로 만들어진 거죠. 뭐에 대한 감탄이? 뭐에 대한 감탄? 그 공연이 보여주는 것. 근데 뭐로써? 인간의 성취로서 그 공연이 보여주는 것에 대한 감탄이 그 거장의 음악을 듣는 것에 전율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다음에 뭐가? 다른 위조와 그리고 뭐가 다른 형태의 속임수 예술의 속임수가 뭐하는 거야? 잘못 네 속성 뭐 속성 공연의 속성을 본질을 잘못 전달하고 잘못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는 거야? 또 잘못 전달했는데 뭘 잘못 전달해줘? 성취도 잘못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술에서의 네 그 속임수와 위조 같은 거는 뭐 기계음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립싱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술 공연 본질 고려사항 네. 네. 예, 연결 잘해놨네.